안녕하세요. R2RTV 필입니다. 오늘은 동두천에서 하남 스타필드까지 로드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대략 시간은 1시간 정도인데 우리 상패동에 출발해서 하남까지 대략 한 70km 정도를 로드뷰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따가 뵐게요. 지금 동네에서 출발해서 동두천에서 의정부까지 뚫려 있는 3번 우회 도로를 지금 타려고 합니다. 이게 예전에 없을 때는 의정부 가는 데만 1시간 걸렸는데 요 도로로 가면은 의정부도 20분 정도만 갈 수가 있어요. 좀만 지나면은 이제 3번 우회 도로를 타기 직전입니다. 자, 앞에만 보이시죠? 200m 앞에서 좌회전. 의정부 양주 방면 지금부터 대략 20km는 직진으로 가면 됩니다. 의정부까지. 자, 한북대학교가 보이고요. 여기서 다시 의정부 양주 방면으로 갑니다. 절대로 송내 은현 방면으로 빠지면 안 돼요. 터널 안에서는 안 되는 걸 알고 계시죠? 다들 지킵시다. 다시 한번 갈림길이 나왔는데 무조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정부까지 대략 20km 직진이니까 지금 갈림길을 나가지 말라고 일부러 촬영을 하고 있어요. 여기가 3번 우회 국도인데 상당히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옆에 공사하는 구간이 지났는데 이 구간이 제2 외곽순환도로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파주까지 연결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의정부까지 대략 18km가 남았습니다. 또 이따 뵐게요. 과속 카메라를 조심하셔야죠. 자, 지금 양주 이제 옥정지구에 거의 지나가고 있어요. 필은 규정속도를 준수합니다. 어제 보안이 교통법규도 바뀌어서 가속하면 이제는 구속까지도 되는 법규를 만들었더라고요. 저야 원래 과속을 안 하는 스타일이라서 별 상관없는데 과속하시는 분들 운전 조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직진으로 갈게요. 곧 구간 단속 구간이 시작되는데 구간 단속 다들 아시죠? 80km 구간입니다. 위반해 갖고 범칙을 끄지 않도록 다들 조심하세요. 여기까지 무조건 직진입니다. 남자는 직진. 예전에 동두천에서 의정부까지 거의 1시간이 걸렸었는데 이 도로가 생기면서 진짜 20분이면 무조건 올 수 있습니다. 세상 참 좋아졌죠. 두 번째 터널을 지나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동부간선을 절대 타시면 안 되고 동부간선 타기 전에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있어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동두천 방면에서 하남 스타필드 가시는 분들 꼭 까먹지 마시고, 동부간선은 절대 타지 마시고 외곽순환 타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밀락동 출구가 있는데 굳이 이 도로는 안 타셔도 되고 그냥 이 정도 끝까지 직진하는 걸로 할게요. 세 번째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참 한국 사람들 터널 좋아해. 저 멀리 도봉산이 보이네요. 오늘은 좀 미세먼지가 있는지 도봉산이 참 이쁜 산인데 오늘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안타깝네요. 자, 3번 우회도로가 거의 이제 끝나가고 장암동에서 오는 좌합류도로와 지금 합쳐지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항상 좌측에서 합류되는 차량을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동부간선으로 가시면 안되고 서울 의정부 IC방면으로 가셔야 됩니다. 하남 가시는 분은 꼭 여기 이 지점에서 주의하시면서 운전하시면 될 것 같아요. 1km 앞에 의정부 IC로 빠지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방향으로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줄게. 우리는 하남을 가는 거기 때문에 일산 쪽이 아닌 2차로를 타서 구리 별내 방면으로 가는 걸로 가겠습니다. 앞에 도봉산이 좀 자세하게 보입니다. 참 산 이쁘죠? 자, 우루 구분도로입니다. 운전에 항상 유의하세요. 1km 앞에 톨게이트가 있습니다. 외곽순환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한번 요금을 내고 구리 톨게이트에서 한번 요금을 내면은 총 두 번을 내겠죠? 그리고 하남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불암산 톨게이트는 제 차가 5인승이니까 5인승 기준 차량으로 했을 때 1,400원이 나오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구리 톨게이트는 8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구리 톨게이트까지 직진할게요. 구리 신내동에서 안 빠지고 톨게이트까지 계속 직진으로 갈게요. 혹시 헷갈리실까봐 다시 한번 촬영을 합니다. 자, 구리 톨게이트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길은 규정속도인 100km를 준수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 구리 남양주 톨게이트로 이름이 바뀌었네요. 자, 구리 톨게이트를 지나고 나면은 우린 여기 보이는 대로 춘천 팔당대교 그쪽으로 진입을 할 겁니다. 잠깐 들어갔다가 다시
다시 하남 쪽으로 빠지는 길이거든요. 이 길이 가장 빠르더라고요. 제가 가보면은. 올림픽대로 강동으로 빠지지 마시고 춘천 팔당대교인 600m 전방에서 우회전하는 걸 할게요. 이쪽이 강이 라이십니다. 자, 강일 이사리 쪽으로 빠질게요. 초행길은 되게 헷갈렸었는데 지금 보시면 바닥에 녹색만 따라가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그게 더 정확합니다. 자, 우루 구분도로를 지나서 고속도로를 빠져나와서 가는 길입니다. 빠져나오시면은 춘천 쪽으로 가시는 겁니다. 절대로 구리 쪽으로 다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쭉 가시다 보시면 이제 하남시청이라는 팻말이 보일 거예요. 그쪽에서 우회전을 하시면은 스타필드로 가는 길입니다. 자, 150m 전방에 하남시청 이사 강변도시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우회전 하신 다음에 거의 1차선을 타고 가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측에 하남 스타필드가 거대한 건물이 보일 겁니다. 지금 보이시는 길은 미사 강변도로입니다. 예전에 카페촌이 많았었는데 저는 카페촌은 가본 적은 없고 이 길을 쭉 따라가시면 지하 터널 몇 번 정도 지나가시면은 우측에 이제 스타필드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거의 다 와갑니다. 참고로 이 도로는 80km 제한속도 도로니까 속도에 주의하시면서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좌측에 조정경기장이 보이죠? 연녹색으로 보이는 탑이 조정경기장 지휘 관저센터라고 있습니다. 자, 이 터널을 지나시고 우측에 드디어 스타필드 끝자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저의 목적지인 스타필드에 거의 다 도착을 했습니다. 시간은 대략 1시간 정도 걸리고요. 생각보다 길은 편해요. 그래도 제가 나름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혹시나 동두천에서 하남까지 오시는 분들 편하게 오시라고 동영상 제작을 한번 해봤고요. 지금 바닥에 마킹되어 있는 핑크색을 따라가시면 지금 스타필드가 우측에 보이시죠? 이게 스타필드 건물이고요. 자, 이 핑크색 라인을 따라가시면 스타필드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주차장으로 들어가시면은 자, 스타필드 입구고요. 여긴 지상 주차장부터 지하 주차장까지 주차장이 굉장히 커요. 자, 오늘이 목적지인 스타필드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영상 이만 줄일게요.